일단 6평 얘기를 좀 해야겠죠? 저희가 이제 6평을 보고 지금 다시 만나는 건데, 6평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작년 수능이 어려웠다고들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과 올해 6평은 비슷해요. 양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수능과 비교했을 때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파란색은 이제 쉽다. 물수능. 이거 이제 불수능. 근데 이제 불수능인데 이게 질적으로 달라요. 양적으로는 같은데 질적으로 달라요. 뭘까요? 이거를 이제 저는 한마디로 비문학의 귀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집 나갔던 비문학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역대 오답률 탑 10인데요. 2023년까지 7년 동안 오답률 탑 10은 주로 비문학이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왔거든요, 문학보다. 문학은 하나나 0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현대시가 주로 이제 고전시가나 여기서 이제 오답률 탑 10을 차지해왔었는데 선택은 주로 이제 중세국어가 하드 캐리어였고 아마 이제 2028학년도에는 중세국어가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문과 이과가 통합되면서 뭐 여러분과 상관없는 얘기죠. 네. 지금은 엄밀히 선택하신 분들은 싫어도 뭐 공부량의 절반이 중세국어일 텐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요즘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7대 0에서 3대 5로 역전됐다가 다시 또 6대 2로 역전됐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1등 컷이 비슷해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양적으로는 비슷해도 질적으로는 다르다. 비문학이 다시 어려워졌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안한게 있는데, 여기 뭐 났어요, 제가 지금. 네. 오늘 피부과 갔더니 알러지래요. 네. 그래서 좀 약간 흉한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저께는 이제 강의할 때뭐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더 악화됐어요. 네. 습한 환경이 오히려, 보통 상처에는 좋은데, 알러지 쪽엔 더안 좋은 것 같아요. 발진이 더 커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말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나중에 뭐 이렇게 상처 났을 때는 습은 환경이 좋은데 알러지나 뭐 그런 거에는 건조 환경이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다시 돌아와서 6월 모평 작년 수능보다 비문학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코드가 더 강조되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수능 국어는 리트화돼 가고 있는데 어저께 리트 시험 있었거든요. 리트 시험은 또 수능화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이제 만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심지어 이제 어저께 리트 본 친구들 중에서는 리트가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슬로우의 경제 성장 모형은 수능 특강에 있는 건데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출제위원장과 출제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우리 PSAT 볼까요? 아니면 수능 볼까요? 그 리트 공부를 위해서 그때 수능 보세요 그랬어요. 수능이 더 가깝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온 겁니다. 리트와 수능이 가깝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리트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에 A어의 정서주의가 이제 비문학에서 제일 어려웠던 지문인데 한 2천자 정도를 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능의 다른 지문들은 2천자가 잘안 되잖아요. 근데 리트는 다 2천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지문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리트를 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A어의 정서주의의 특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연계에 적중됐다는 것이고, 네. 이번에 또 많이 적중이 돼서 저희 설문조사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런 이제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 6평이 진짜 비슷했다고. 그래서 설문조사 했었는데 96%가 동의했습니다. 근데 4%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4%좀 약간 상담 좀 할까요? 네. 어쨌든 이제 96%가 비슷하다고 동의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 비문학 지문 연계 100%. 근데 문항은 50%. 지문은 100%. 문항은 50%. 여러분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EBS 공식 홈페이지에도 이번에 비문학 지문 독서론 빼고 세개다 연계라고 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항 기준으로는 50%.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EBS 연계 50%인 줄 알겠지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100%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는 그냥 소재만 좀 가져왔다면 비슷하게, 이번에는 아예 그냥 핵심 토막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에이어의 정서주의는 수특에는 그대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 화자, 그리고 문법 등도 좀 뭔가 과거와 달리 좀더 추론형 선지가 많이 늘어나서 매력적 오답이 매우 증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흥이에요. 이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학습이 중요해졌고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최신 기출 보면서 이제 기출 속에 들어있는 코드를 딱 잡아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이번에 리트 출제 기관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나요? 출제 기관의 답은 NO. 자기들도 못한대요. 제한된 시간 내에. 그래서 이제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건 제한 시간 내에 불가능하고, 시간 관리 능력은 오히려 이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뭐냐?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쟁점 잡고, 구조 파악하래요. 다 보지 말라는 거죠. 핵심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각의 날카로운 부분들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함께 한번 외쳐보고 갈게요. 쟁점 잡고 구조 파악. 제가 앞에 할게요. 쟁점 잡고, 쟁점 잡고. 물론 이제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한 말은 아니지만 리트 출제 기관에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언어 시험에 제가 봤을 때는 패러다임이라고 봅니다. 쟁점 잡고 구조 파악하고 이게 답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넘어가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손가락 걸기 하라는 얘기죠. 네, 그게 출제 기관이 할 말이에요. 네, 한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걸 원한대요, 오히려 출제자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강화되어야 되느냐? 1등급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능 1등급 받은 친구들 중에 34%가 9평에 34%, 34%가 9평에서 1등급 받았고, 32%가 9평에서 2등급 받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9평에서 2등급, 3등급 받았던 친구들도 수능에서 1등급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데이터인 동시에 1등급과 2등급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보여준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34%, 32%별 차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이 영어나 수학은 60%가 넘거든요. 근데 국어만 유달리 이렇게 요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동이 심한 게 국어의 특징인데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턱걸이에 비유하자면 턱걸이를 5번 하는 사람과 13번 할수 있는 사람은 아예 역량이 다른 것이겠죠. 클래스가 다르다 볼수 있어요. 5번 할수 있는 사람이 컨디션에 따라서 4번이나 6번 할수 있겠지만, 네, 13번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대박이라고 하는 것은 운에 의존할 게 아닌 거죠. 수능 국어 만점을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2023학년도에 매력적 오답이 5개였거든요. 정답률 50% 미만인 걸 매력적 오답이라 하는데, 근데 2024학년도에 매력적 오답은 13개였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5개 정도면 통과였다면 이제는 13개 정도에 통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강화된 거죠. 옛날엔 통과했던 친구들도 통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역량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1등급 학생들도 안정적 1등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거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수 있는 역량은 가장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력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나라가 25.6%.
비율이니까 100%가 만점이란 말이에요. 평균 OECD 47%, 미국 69%, 우리나라 꼴찌. 가짜 뉴스에 많이 속는다는 얘기죠. 사실과 견해를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어 수업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피사라는 곳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보면 우리가 세계 1위나 2위를 하곤 하거든요. 근데 그 실상은 이렇습니다. 피사에서는 레벨 1부터 6까지를 나눠요. 몇번 얘기했던 거죠? 네. 레벨 6, 6등급.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럼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아요. 6등급. 안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6 수준 이렇게 번역하는데, 올라갈수록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S급이잖아요. S급. 네, 제일 높은 등급. 이게 이제 레벨 6라면, 이게 1%밖에 안 나온 거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족합니다. 대신에 이제 A급 인재들, 5 수준. 세계에서 제일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5 수준이 하드캐리에서 이 평균 점수로 가면 이 국제 이 비교 평가에서 1위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정말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은 요 상위 1%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수능 4% 중에 3%는 아직은 레벨 5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 6로 올라가야 여러분들이 하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안정적인 1등급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참고로 맨 밑에 있는 요 친구들, 네, 레벨 1, 요 친구들이 10%였었는데, 피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이 조사를 못했어요. 몇 년간.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2024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10%였던 친구들이 20%로 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교육이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동을 못한 거죠. 그쵸?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사교육을 많이 받았거든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또두 배로 늘었어. 2%로. 아,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학력 저하. 이렇게 많이 언론들은 말하지만 여러분이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양극화라고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런 나라입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레벨 5 학생들이 많습니다. 레벨 5 학생들이 많고, 여러분 대다수도 레벨 5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레벨 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최상위권은 국어로 분별되는 시대고, 앞으로도 이제 국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정보 처리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도 정보 처리 능력을 열심히 보고 있고, 핵심이 되는 것은 꼼꼼하게 읽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쟁점을 잡고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싶다. 보통 이제 시간은 언제 가냐면 고민하면서 가거든요. 이걸까 저걸까. 답에 확신이 안 서면 선지도 다 봐야 되고 지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우리가 와리가리라고 하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가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꼼꼼하게 다 읽을 수도 없다. 이건 그냥 내려놓으세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스키마 구조도로 이해하는 거다. 늘 하는 얘기죠. 그쵸?